2022년 6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원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리니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본문은 모르드개에게 분노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거짓으로 모략을 꾸미고 그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인 전체는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본문은 오늘 이 일이 있을 때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쯤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때가 제3년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난 후 그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드개로 말미암아 분노한 하만이 온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죠. 12년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당시로서는 새해였을 겁니다. 물론 니산월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3월 중순 뭐 이때쯤 됐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새해맞이 풍습에는
신 앞에서 운세를 점치며 제비를 뽑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맞물려서 하만은 새해를 맞아서 유다인들을 언제 멸절시킬지에 대한 제비를 뽑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이 나왔습니다. 이제 즉 열두 달 후에는 유다인들이 멸절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신이 생각한 계략대로 왕을 속이며 그 계략을 실행해 나가는 하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가 온갖 술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이 하만이 상징하는 악한 세력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수에로를 꿰매 빠뜨리는 이 장면,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단이 행하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지 그 전술을 살피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미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오해하고 거짓말로 모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로 모함한다는 것을 8절이 보여줍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이게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민족은 이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왕이 유다인들을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로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도 안 합니다. 자세히 어떤 것들을 당위성 있게 유다인이다 딱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나라 각 백성 중에 흩어져 간다 말합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유다인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저 여기저기 그냥 흩어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이게 하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면 흩어져 살더라도 어떻게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죠. 모이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의도적으로 이 유다인들이 그냥 흩어져 사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왕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 주려는 의도지요. 그리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유다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법률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지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붙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강화하고 붙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왕의 율법을 그 나라의 법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나서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함합니다. 그리고는 결론 짓죠. 그 한 민족이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이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식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요. 모함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무익하고 부정적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스스로도 사단이 속이는 이 속임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탐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수에로의 마음을 얻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얻으려는 방법을 뇌물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은 1만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은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6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아마 한 6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뇌물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게 거의 바사왕국 1년 전체 세입과 맞먹는 양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사실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세금의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세금을 못 걷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 큰 뇌물을 제시하면서 왕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정작 유다인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서 그것을 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수에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만의 뜻대로 하라고 자신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행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에게 아주 탐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유혹은 늘 이렇게 탐이 납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때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좋아 보이는 것, 아주 탐나 보이는 것, 지혜로워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없이 밀어붙인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15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그리고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결정되자 하만이 급하게 밀어붙입니다. 정신없이 밀어붙입니다. 사단도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어떻게 보입니까? 하와가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부추깁니다. 쉬지 않고 몰아붙이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잠시도 생각하고 여유를 가질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탐나는 것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죄된 삶을 살기 쉽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오늘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사단이 내게 어떠한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단의 계략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깨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단에게 패하여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Yeah.